기다려도 좋은 맛집을 찾아간 곳은 충청북도 단양군. 오, 단양. 단양에는 꼭 아니에요?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다는데요. 그쵸? 단양이 마늘이 유명하기 때문에 단양에 오시면은 마늘을 꼭 드시고 가셔야 돼요. 마늘이에요? 아니면은 단양 오신 게 아니에요. 오, 그 정도입니까? 바로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마늘. 꼭 맛을 봐야 한다는 마늘 음식을 찾아서 항상 궁금한데 이거 수건 아니에요? 두 번이에요. 수건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자존심이에요. 마늘 숟갈을 세 개 주세요. 우와! 뜨거운 숯불 위에 구워 소태 가득해요. 더 먹음직스러운 고기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지글지글 달군 돌판 위로 마늘과 양파, 파까지 듬뿍듬뿍 올려주고 여기가, 마지막으로 소태 가득 뺀 고기를 올려주면 완성! 와. 소향과 마늘 향이 어우러진 마늘 섞갈비입니다. 밑에 마늘 맛있겠네요. 보기만 해도 콘침이 절로 넘어가는데요. 그 맛 제대로 느끼려면 처음에는 순수하게 고기만 먹어주면 된답니다. 두 번째부터는 취향 따라 입맛 따라 원하는 대로 쌈을 싸서 먹으면 맛이 아주 그냥 끝내준다는데요. 돌판에 나오니까는 지금도 이게 부글부글 좀 끓고 있어갖고 식지 않고 식감이 아주 좋고 뭐 양파랑 파랑 이렇게 뭐 마늘이랑 구워졌나 이렇게 향이 또 좋고 좀 마늘이라고 좀 걱정을 했는데 이게 마늘 맛도 안 나고 향도 좋고 그리고 이제 입안에서 이제 기분 좋은 맛이 나니까 더 먹고 싶어요. 계속 먹어야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섞갈비를 더욱더 맛있게 먹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데요. 여기에서만 맛볼 수 있는 거랍니다. 이거 고기도 고기인데 이거 마늘이 3개가 나오더라고요. 나오네요. 근데 이거를 같이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바로 3가지만 마늘 장아찌와 함께 먹는 것. 고추장 간장 맛으로도 모자라 마요네즈 맛까지. 마요네즈 뭐예요? 함께 먹으면 맛이 2배, 만족도 2배. 티비라 티비. 마요네즈? 아니 마늘 먹기엔 좀 어린 거 아닌가요? 오, 제게 어유. 마늘 매운데 이 마늘 맛있어요. 귀여워. 빨리 나왔습니다. 게다가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는 석갈비에 짝꿍까지 있다는데요. 짝꿍? 사장님 막국수 하나요. 바로 빠지면 섭섭한 매콤한 맛의 비빔밥국수입니다.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빈 후 그냥 먹으면 석갈비와 함께 먹어야 고기 좀 먹어봤다 할 수 있겠죠? 뗄래야 뗄 수 없는 환상의 짝꿍을 만난 소감 어떤가요? 세상에. 부담스럽지 않은 맛있는 맛입니다. 맛을 아니까 온 이상은 뭐 한 3시간 내지 않을까. 3시간은 4시간. 긴 기다림도 아깝지 않은 마늘 섞갈비. 그 맛이 정말 궁금한데요. 그래서 두건 PD가 직접 맛을 봤습니다. 놀랐어요. 뿌리가 일단 와 뿌리가 청각을 되게 자극을 시켜가지고 일단 비주얼도 그렇지만 소리에 지글지글함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되게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마늘 섞갈비의 맛 어때요? 내가 보기엔 목살 같은데 목살이 살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약간 퍽퍽한 느낌이 나야 되는데 이건 되게 부드럽게 잘 씹히는 것 같아요 목살 중에서도 그리고 양념 자체가 세지가 않아서 전문가야 그냥 고기만 먹어도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양념 그래요 자 이번엔 막국수와 함께 먹어볼 차례 아이고 고기 육즙도 살아있고 막국수의 그 향도 있고 같이 딱 입에서 먹으니까 와 입안이 되게 행복한 느낌이에요 맵진 않은가 봐요 매운 걸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요 섞갈비 맛의 비밀이 궁금해집니다 주인장이 갖고 온 건 마늘? 대박. 그런데 양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이게 다 들어가요? 저희 보통 350인분에서 400인분 만드는데 5kg 정도 들어갑니다 보통 1년에 마늘만 2톤 정도 2톤? 마늘이 듬뿍 들어가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숙성하는 기간 동안 이 마늘 때문에 이제 연육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기도 더 부드러워지고 담백해지고 누린내도 없어져요. 고기는 부드러워지고 누린내는 없애준다니 많이 넣을만하죠? 그런데 고기에도 무언가 비법이 있을 텐데요. 국내산 목살 쓰고 있어요. 목살 맞았어요. 돼지 목살만 고집하는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삼겹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이 숯불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화재 위험성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고요. 이제 뼈가 있는 갈비 같은 경우는 뼈가 익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빨리 익고 나갈 수 있는 목살을 사용합니다.
양념 고기는 뭐니 뭐니 해도 굽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하면 안 되니까요. 네. 네. 맛있게 보여요. 고기의 달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달. 고기 잘 보세요? 네, 기가 막히게 굽습니다. 오, 그래요? 네. 오, 자신감. 5년간 석갈비만 구워왔다는 고기 달인. 두 말할 필요 없이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데요. 오. 한꺼번에 많은 아니, 양을 굽는 달인. 이렇게 많이? 이렇게요? 그런데 고기 굽는 집게의 크기도 남다르네요. 음식을 6인분까지만 조리를 합니다. 강한 불에 구워야지 고기를 구울 때 고기 육즙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센 불에 재빠르게 구워 육즙을 가둔 석갈비. 이러니 부드러울 수밖에 없겠죠? 아, 재빠르게 구우는군요. 딱 먹기 좋게 완벽하게 구워지면 손님상에 나갈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인장이 마늘 석갈비를 만들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제가 이제 대학교 이제 4학년 이제 졸업할 때쯤에 여기를 이제 저희 오빠가 이제 개업을 해서 운영을 하시다가 6개월 만에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돌아가시게 됐어요. 어린 나이에 친오빠가 남기고 간 가게를 맡게 된 주인장. 요리는 처음이라서 남들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노력해 지금의 맛을 만들 수가 있었답니다. 야. 고기와 찰떡궁합인 비빔막국수도 오빠의 노력이 담긴 메뉴라는데요. 석갈비도 석갈비지만 막국수 때문에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시네. 한번 맛보면 멈출 수가 없고 절로 엄지가 척척 올라간다는 그 맛. 아하. 고기의 느끼한 맛도 잘 잡아주고 오히려 새콤달콤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자꾸 손이 가네요. 배가 부른데. 자꾸만 손이 간다는 막국수에도 숨은 맛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양념장이 포인트. 과일과 채소의 양이 어마어마하네요. 빠지면 섭섭한 마늘도 듬뿍 들어갑니다. 모든 재료를 곱게 갈아서 넣어주는 건 기본. 오, 토마토도. 고춧가루와 간장까지 넣어 맛을 내는데요. 이때 등장한 의문의 재료. 오? 이거 비법 냄새가 나는데요. 이거네요. 1급 비밀이라서 알려줄 수가 없는데요. 신생정보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번 알려주시면 돼요. 그럼 PD님께서 한번 맞춰보실래요? 제가요? 네. 진짜 잘 맞춰요. 사장님. 제가 눈으로 봐서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두건 PD, 얼른 맞춰봐요. 해물 맛이 나는 것 같고 약간 오징어 같은 느낌 아니에요? 살짝 가까워요. 낙지. 맞아요. 진짜요? 오늘도 정답. 두건 PD 대단해요. 두건 PD 뭐예요? 그런데 낙지뿐만 아니라 홍합까지 등장. 과일과 야채가 시원한 맛과 단맛을 올려줬다면 낙지와 홍합은 감칠맛을 더해줘서 깊은 맛을 내죠. 이야. 오빠가 알려준 양념에 홍합과 낙지를 넣어 감칠맛을 살렸다는 초인장. 아, 이거 갈아요. 양념과 잘 어우러지도록 반드시 곱게 갈아서 넣어준 뒤 하루 동안 숙성시키면 완성됩니다. 연구와 시도 끝에 발견한 맛의 비결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만든 특제 양념장, 메밀국수 위로 듬뿍 올리고 아삭함 더해줄 채소들과 함께 달걀로 마무리해주면 기다려 먹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다면 석갈비와 막국수 얼마나 팔릴까요? 코로나 사태 전에는 월 매출이 1억은 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에구, 정말 60% 이상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나요? 이제 인건비와 유지비를 줄이기 위해서 점심 장사만 하고 있어요.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위생관리라서 저희 직원들 아침에 출근하면은 손 소독하고 열 체크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 전체에 다 방역하고 있어요. 운영 시간부터 위생까지 매일매일 신경을 쓰고 있다는데요. 덕분에 손님들도 안심하고 찾는답니다. 뭐 다음에 가족들하고 왔을 적에는 뭐 많이 기다려도 한 시간은 기다려서 이 맛을 보러 올 것 같아요. 아, 진짜 맛있나 봐요. 그렇다면 마늘 석갈비와 막국수를 먹기 위해서라면 손님들은 얼마나 기다릴 수 있다고 답변했을까요? 과연 4시간! 투표 결과! 네. 30분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60분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90분이요. 기다림도 즐겁게 만드는 음식이 있는 곳이라면 기다려야 제맛은 앞으로도 쭉 출동합니다.